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? 18개월 보이스카우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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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일본 갔다가 열받아서 빨리 왔다룽. 방송할 생각이 없냐요? 아, 여기는 두 번째 은별롱. 뭘 보냐 쿵캉캉 쿵캉. 아니야. 만원 감사합니다. 섹시포즈. 아, 아 나는 일단은 평소 룽이다롱. 그리고 이쪽은 나 리액션 담당 주먹받기. 오늘 구독 리액션 구독할 때마다 조명 깨기 다랑.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또 이렇게 우리를 까는 글들 같은 거 쓰고 하면은 기분이 좀 좆같다롱. 랑랑 좆같다롱. 좆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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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같네. 아 죄송합니다. 좆같네. 아 다크은별이 왔다롱. 다크 여기가. 아이고 죄송한데 이걸로 좀. 억지야 살이 다 보이는데 괜찮냐고. 옷 좀 갈아입고 오겠다는 거. 어디만? 위에를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. 위에만? 쟤는 합방만 하면. 아 아니구나. 은별이구나. 맞다. 맞다. 우리는 한몸. 한몸이었다. 맞다랑 막 하면 하나씩 맡아야 됐네. 그지용? 아 작가님 저 잠깐만 눈물이 다 가지고. 잠깐만요. 아 인생! 아 죄송해요. 인생이 갑자기 슬퍼가지고. 아, 예. 다시 괜찮아졌다랑. 괜찮아졌다랑! 물론 지금 이 방송은 은별룽을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. 괜찮았다랑. 그래서 큰 오해는 없겠지만 룽. 아 맞다랑.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이 되게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거라 룽. 아 맞다랑. 미안하다랑 내가. 왜 울잖아 나도 눈물이 나와. 네가 울면 나도 눈물이. 소라게 미친놈이야.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겠다롱. 아 컨텐츠가 있어? 있다롱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 내 인스타그램에 저 두 번째 계정이 있잖냐 아니롱. 그게 또 전체 공개가 돼 있었다는 사실 또 깜빡 해버렸다롱. 그런 것들을 좀 리핏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다롱. 자 그러면 인스타 한번 보겠다롱. 아 이제부터 오늘 올라왔던 글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롱. 아 그냥 하나씩 담배빵 때리고 있었는데. 아니야 또 담배 아니다랑 대마다랑. 아, 뭐 코카인 필로폰 이것저것 많이 섞여있는. 빡쳐가지고 앞에 있는 책상부터 발로 찼다랑. 아 그리고 나는 평소에도 내가 미도보다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미미 오빠가 진짜 내가 훨씬 낫다롱. 어떤 날은 그래도 내가 카메라 각도빨인가? 내가 좀 더 나은 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웬만하면 내가 더 나은 날이 많다랑. 아 그렇긴 한데 요즘은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미도가 조금 더 괜찮은 날이 몇 개 있긴 했었다. 아니다랑. 아 그러라고. 내가 더 이쁘다랑. 그러라. 에이 동의하지 않냐랑. 나는 미도 언니에 비하면 눈, 코, 입 자율 방법 그냥 박살 씨발 찌그러져가지고 생각도 안 돼. 그거 알랑? 어따랑? 이거 내 사진다롱. 닮게 나와가지고 올린 거다롱. 이렇게 숨을 크게 쉬냐롱. 이건 아니다라랑! 씨발 적당히 하라랑! 내일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! 아 그리고 내가 좀 예전에 카라미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다롱. 카드 오타쿠 새끼. 아 친한 척 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까치는 게 열받아가지고. 그거 맞다랑. 아 근데 요 차례 또 연락이 막 오는데 본초 오타쿠 새끼가 또 아 벌레랑 놀 것이지. 초등학교 때 친구 없는 애들이 벌레로 놀게 근데 자꾸 나한테 카톡을 하면은 이건 진심. 아니 진심이냐로. 남이 불쌍하니까 내가 사기 줘야겠다랑. 아 오케이. 맞다랑. 전화하자. 못 살 탈출 우리가 시켜주겠다랑.
여보세요 룽? 안녕하세요 룽? 어 은별이구나.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룽. 바로 알아듣지 룽? 은별이 다랑 람이랑. 은별이 또 왜 이렇게 신났을 때 개새끼만 해요? 카라미 룽, 내가 오늘 결정한 게 있다랑. 우리는 고민 끝에 너의 모쏠하다의 첫 시작을 우리로 시작하게 해주겠다롱. 오, 모쏠뿐만 아니라 아나까지. 진짜 화나는데. 혹시 원하는 아니, 코스프레 있냐롱? 나 사막이도 해줄 수 있다랑. 블랙 매지션 걸 코스프레 준비하겠다롱. 사막이 해주겠다랑. 아니 내가 모든 사랑을 존중하지만 이거 존중 못하겠다롱. 알겠다롱. 미안하다롱. 다음에 다시 하겠다롱. 나 보고 싶다. 참나 모쏠하다 탈출 기회를 또 날려버리다니. 헤이요. 아 그리고 요거는 진짜 열받는 게 이거 들키면 안 되는 건데 로맨스 캠 걸렸다롱. 연애 해준 척하면서 좀 이렇게 돈 좀 빨아먹었는데롱. 들켜가지고 회장님 떠날 것 같다롱. 자 그리고 자 이건 내가 안 썼다롱. 누가 썼냐롱? 나 아니다롱. 나도 아니다롱. 그럼 좀 있으면 오는 아 그래 그래 아니 한 10시쯤에 해명하겠다롱. 맞다롱. 아 그게 진짜 할 말이 많았는데. 맞다롱. 다음 그것도 본계가 쓴 거 아니라랑? 이래 내가 안 썼다. 나 아니다. 나 엄팔하겠다랑. 나 아니다. 그럼 누가 썼냐롱? 10시에 해명하겠다. 10시에 해명하겠다. 일단은 인스타 탐방 한 김에 방송 인증샷 한번 올릴 거다롱. 맞다랑. 자, 글 올렸으니까 한번 보라롱. 아, 오늘 나만큼만랑. 방금 셀카 작가님 본계에 올리셨는 거 맞나요? 영예 사진 올라와. 주문스러운 게 돼. 사진 내려달라. 주먹 먹. 아직 싶어져. 에잉. 자 안녕 하나롱.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컨텐츠를 진행하겠다롱. 아이 끝난 게 알다라. 조금 진지하게 은별이 이야기를 하겠다롱. 아 맞다랑.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다크룽은 자리를 비우고 나의 남자친구를 불러달라롱. 그런 사람이 있냐롱? 일단 알겠다. 남자친구! 남자친구롱! 나의 사랑! 나의 남자친구! 영원한 나의 짝지! 원호구! 내 사랑이다라! 군침 싹도노!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많다롱. 맞다라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실된 Q&A를 준비했다롱. 우리의 본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라서 해줄 수 있는 맞다랑. 진짜 객관적인 대답을 해주겠다롱. 맞다랑 맞다랑. 그럼 질문 간다? 알았뚱 남자친구 시작할게. 우리 애긴 씨발 년이?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? 18개월 보이스카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시 세끼 다 챙겨주고 룸.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재밌을 것 같고 키가 비교적 작은 동료 예를 들면 전자인님 책장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낑낑대고 있으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띵틀처럼 넘어가지고 나의 키를 자랑할 것 같아요. 숨어서 음흉하게 막 뒤에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. 저는 단지 그냥 익명으로 DC에다가 비방 글을 씁니다. 그럼 그 만나시는 분이 누군지 여쭐 수 있을까요? 0828요. 다! 뭐 하는 거예요?